1984년 호주. 음료를 마시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남자. 놀랍게도 남자가 먹은 것은 바로 복통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였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이 황당한 실험을 진행한 남자는 해당 병원의 의사였던 베리 마셜. 그는 수련이었던 3년 전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여러 명의 위험 환자들이 같은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나선형의 편모를 가진 이름 모를 박테리아였다. 그는 위험 환자에게 일반적인 재산제 처방 대신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마셜은 항생제를 처방한 환자의 위벽을 다시 검사해봤는데, 놀랍게도 박테리아도 사라지고 위염도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오, 그럼 이 박테리아가 위염을 일으키는 건가? 그렇게 새로운 발견에 신이 난 마셜은 얼마 후 한 학회에서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마셜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박테리아가 발견된 건 실험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 그렇단 말이지. 그럼 뭐 실험으로 밝히면 되지. 우선 박테리아 이름부터 정해야겠지? 그렇게 지어진 이 박테리아의 풀네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마셜 박사는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헬리코박터 샘플을 배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통의 세균은 2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분열해 이틀이면 충분한 샘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헬리코박터는 이틀이 지나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이틀 후 무려 5일이나 방치됐던 배양 접시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배양됐던 것이었다. 아, 그렇구나. 헬리코박터균은 이게 분열이 느린 세균이었어. 아무튼 성공이다. 성공이야. 하지만 이후에도 실험의 위기는 계속됐다. 겨우 배양에 성공한 그는 쥐와 돼지에게 헬리코박터균을 주입했는데, 쥐에게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돼지는 이 균을 이겨내버렸던 것.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위험 환자에게서 채취한 10억 마리의 헬리코박터균을 직접 마셨던 것이었다. 처음 헬리코박터균을 마신 날은 복통에 시달렸던 마셜. 하지만 그 후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하지만 실험 일주일 후 신물이 올라오고 두통과 속쓰림을 느낀 마셜 박사. 검사 결과 5주 전만 해도 깨끗했던 마셜의 위가 헬리코박터균을 마신 뒤 염증으로 가득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액층을 뚫고 점막에 침투하는데, 이때 면역세포들이 헬리코박터균과 싸우게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 이것이 지속되면 만성위염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이 발견으로 인해 마셜은 200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과학계에 새로운 발견을 가져왔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